그렇군요. 6388님이 수정 씨 첫 영화 주연 축하한다고 영화에서 임산부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놀랐다고 변신이 너무 대단하다고 네. 우리 토이리에 대해서 맡은 역에 대해서 또 한번 소개를 우리 장혜진 씨가 해주실까요? 어떤 딸이에요? 아주 어떤 당당하고 주체적이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설계하겠다고 임신해놓고 얘기도 안 하고 5개월 뒤에 짜잔 하더니 임신 후 향후 5개년 계획을 PPT로 만들어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뭐 설명할 거 있으면 PPT 보낼 테니까 알아서 봐. 그런 역할이군요. 그러고 훌쩍 떠나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대신 되게 예뻐요. 아이, 워낙 예쁘니까 우리 또 수정 씨가 엄마 역할 장혜진 씨 역할을 한번 소개해 준다면 엄마 그러니까 토이 딱 토일이 엄마 같아요. 이제 토일이 성격이 좀 엄마한테서 온 것 같은데 네. 굉장히 당당한 엄마고 뭐라 그래야 되지? 엄마는 어떤 엄마지? 엄마? 냉철한 엄마? 냉철한 엄마죠. 네. 그리고 좀 어쨌든 토이리를 많이 사랑하지만 좀 표현을 그렇게 많이 못해줘. 겉으로는 되게 덤덤한 척하고 네, 서로 더 말을 더 잔소리 많이 하고 네. 넌 왜 그래 이렇게 그런 역할이군요. 나중에 또 결국은 네 결국은 서로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죠. 가족이니까. 가족이 그렇죠. 저도 궁금한 건데 이 임산부 역할을 하려면 그 안에 뭘 차고 다녔던 거예요? 뭐 알긴 하지만 이렇게 배꼽 모양도 보이더라고요. 네. 네. 맞아요. 디테일했죠. 실리콘이었나요? 스펀지 같은 그런 걸 복대를 차고 네, 뒤에 약간 벨트처럼 찍찍이 이렇게 하고 제법 많이 다녔어요. 무거웠어요. 무게가 정말 그러니까요. 무겁잖아요. 근데 제가 간접 경험한 것 같아요. 진짜로 너무 힘들었죠. 여름이었잖아요. 그리고. 여름이고 그리고 진짜 허리도 아프고 맞아. 막 무릎이 아프고 목이 아프고 진짜 경험을 했네 진짜. 이거는 정말 그래서 정말 대단하시다 어머니는 위대하다, 네, 위대하다. 또 느끼셨군요. 네. 아까 여담인데 드라마 사는소리원도 그래서 잘 보고 계시다고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. 임산부 역할을 하면서 따로 연구한 부분이나 뭐 조언을 구한 게 있어요 혹시?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임산부니까 걸음걸이라든지 뭐 이런 자세들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서 실제 이제 임신했었던 언니들도 요 주위에 있었고 유튜브도 막 찾아보고 너튜브? 해서 이제 영상을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잘 다른 점을 그렇게 크게 못 느끼겠더라고요. 요즘은 그렇죠. 네, 근데 막상 진짜 이 복대를 차니까 가짜배를 차니까 자연스럽게 나왔어요. 맞아요. 이 행동들이. 우리 배 불렀을 때 배 이렇게 아래 잡잖아요. 네. 잡고 있는 거. 잘 잡더라고요 그거를. 그리고 앉을 때도 짚고, 손목을 짚고 엉덩이 이렇게 살짝 앉는 그 디테일까지 완벽하게 했어요. 그게 막 이렇게 그냥 나오던. 그냥 나와요. 너무 신기해. 그랬구나. 어떤 게 생기니까. 다리도 벌리고 안 보이고. 너무 잘해서 그거를 신경을 썼나 했는데 또 저절로 나오기도 했군요. 그게 본능적으로 타고난 배우라는 거. 그렇습니다. 진짜로 본능적인 우리 배우예요.